1번 닫힌 구간에서 3차 함수가 있고 최대값이 14고 최소값이 m이에요. 이때 small n 값을 구하라 했고요.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함수 fx가 나왔다. 자, 일단 최대값이 14니까 이 그래프 개운 그린 다음에 가장 높은 지점 잡아내야 된다, 맞지? 자, 미분합시다. f'x는 어떻게 돼요?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2니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됩니다. 됐나요? 이해했어요? 자, 따라서 얘 그래프로 따진다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뿔맛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됐고 요 값이 지금 언제다? 마이너스 2고 요 값이 언제다? 1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항함수 그릴 때 계속 언급했던 거죠. 자, 3차 함수에서 내가 선 요렇게 꺼버리면요. 요거 많이 쓰이거든요. 보세요. 요거 요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2대 1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 지금 길이가 4, 3이가? 그럼 여기도 얼마 돼야 돼? 요 길이가 3이면 요 길이 1.5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얼만데? 2.5 됩니까? 됐어요? 내가 왜 잡았냐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면서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이 지점 집어넣어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2를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고. 2.5일 때가 마이너스 2와 똑같은 지점이 나올 거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대충 2인 요 정도까지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 이 그래프 안에 최대값이 14라고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F-2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2 플러스 A가 얼마 돼야 되고? 14 돼야 되고 10 더하기 A네요. 10 더하기 A가 14니까 A 이꼴 얼마 된다? 4 될 거다. 그럼 얘가 4한 것도 알아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X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 식에 1 집어넣으면 F1은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6 더하기 4가 되죠. 맞지? 그럼 2분의 3이고 요거 정리해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최소값은 2분의 1, 4번이 답입니다. 2번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9 사이에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a가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말은 두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생기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A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잠깐 놔두고 얘만 그래프 그립시다. 그럼 요 놈을 쌤이 잠시 fx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돼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아래로 블록이고 마이너스 2와 2를 x축과 만나는 뿔맛뿔 그러니까 증가감소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그래프고 얘가 지금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는 또 얼마다? 2다 이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9까지죠. 근데 얘도 자 보세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2면 이 길이가 4거든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요 길이 얼마 돼요? 요거 같게 해주는. 여기 얼마 돼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잖아. 맞죠? 내 미분 잘못한 거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4라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가 어딘데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분의 9까지니까 여기부터 이거 넘어가는 점입니다. 제가 4.5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예요, 이거. 이해됐나요?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얘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랑 A라는 직선이랑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해했어요? 자, 당연히 그러면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만 알면 끝나는 문제죠. A는 이 사이만 어떻게든 지나가면 다 만날 테니까. 맞지?
자, 2분의 90은 얼마 돼요? 2분의 9. 2분의 90은 하면, 여기 이거가 2분의 9입니다. 맞죠? 2분의 90은 하면, 뭐 이렇게 귀찮니? 정리해봅시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90은 하면 8. 뭐가 이렇게 귀찮노, 이거? 8분의 9 곱하기 9 곱하기 뭡니까? 빼기 4 곱하기 2분의 9거든요? 계산하면 이거 약분하면 3이고, 8분의 243입니까? 빼기 요거 약분은 2니까 18이고, 8분의 얼마나 오죠 이거? 80에 64니까 144가? 그럼 243 빼기 144 계산하면 8분의 99입니까? 맞죠? 이게 지금 y 값이 8분의 99예요. 이거 맞니? 내 계산 y 이 따위로 나오나?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이거 단순 계산입니다.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빼기 8이죠.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6이죠. 여기 3분의 24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6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A라는 직선이 상수함수란 말이야. 이렇게 꺼지는데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죠? 그럼 A가 가장 낮아봤자 어디를 지나야 돼요? 요렇게 해서 A는 요렇게 지나고 있어야 되죠. 맞지? 또 가장 높아봤자 어디야? 여기 요렇게 지나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 사이는 다 만날 거고, 맞나요? 이거 위나 이거 아래는 안 만날 겁니다. 결론, A는요 8분의 99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6이 돼도 된다. 얘가 대충 마이너스 5점 얼마 나오는 놈이고, 얘는 대충 12점 얼마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요 마이너스 5부터 12까지고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DS 앞에 거 빼고 더하기 되니까 18개가 돼야 돼요. 4번입니다. 3번 속도와 가속도 문제인데, 자, 점 P에서의 시각 T, T는 당연히 양수겠죠? 자, 위치가 나왔어요.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잖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속도가 제로가 됐을 때입니다. 당연히 바꾼다 했으니까 그 좌우의 부호는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속도를 V라 하니까 VT 이렇게 둘게요. 얘 정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얘는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되죠. 따라서 3에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T가 언제일 때? 4일 때 속도를 바꾼다는 거죠. 맞지? 속도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인데 실제로 우리는 0부터 오른쪽만 쳐다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맞불 얘가 뒤로 가고 있다가 4초일 때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그때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기본 문제죠. 미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제 6t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4 집어넣었을 때 가속도니까 24 빼기 6 그래서 얼마다? 1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